네, 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전인성입니다.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81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지금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주 이유는 양측, 지금 구치부 소실로 지금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내원하셨는데, 지금, 5번부터 5번까지의 치아는 큰 문제가 아직 없으시고요. 지금 양쪽에 6번, 7번, 그리고 10번 때 6번, 7번 두 개의 임플란트씩 네 개를 식립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엑스레이에서 파노라마에서 보면 지금 사이언스까지 거리가 우측 같은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고요. 지금 좌측은 좀 충분해 보입니다. 우측은 측방 접근 레터럴 통해서 승립을 할 계획이고요. 왼쪽은 크레스탈 쪽으로 접근해서 임플란트를 승립할 계획입니다. 오늘 사용한 임플란트는 스노콘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승립을 할 계획이고요. 가능하다면 4.5 이상의 네 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한번 승립을 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레이에서 나온 이니셜 가이드를 가지고 한번 드릴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한번 얻어서 좀더 용이한 위치와 패스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임프레션 CT를 통해서 이미 다 이니셜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수술 중에 적용해서 한번 식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 벌리셔야 돼. 아이고, 조금만 더. 아. 그렇지, 그렇지. 어머니, 제일 크게 그렇지. 해보실래요? 아이고, 아이고, 보세요. 크게 한 번만. 아이고, 보세요.
무서워서 그랬지 뭐. 이 정도 통증이냐 우리가 우리 전신 마취를 하지 좀 조금 갖고 계셔야 돼. 아프게 한 번만 아프게 어머니 아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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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 그러는 거 다 없어요. 네, 수술 후의 소견입니다. 우리가 왜 풀가이드로 가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케이스인데 지금 사실 상악 좌측은 제가 플랩을 열기 전에 이니셜 가이드를 꼽고 먼저 드릴링을 했고요. 하지만 플랩을 열어보니까 지금 이 상방에 있는 골 부분이 굉장히 뼈 상태가 이레귤러하고 본의 밀도 자체도 굉장히 푸석푸석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대략 잡았지만 임플란트의 협설측 위치를 다시 완전히 수정을 하였고요. 첫 번째 임플란트는 지금 설측으로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여서 초요정을 겨우 얻어낸 상태고 후방 임플란트도 약간 후방 쪽으로 해서 얻어낸 상태입니다. 둘 다 모두 크레스탈 어프로치, 측방 접근은 시행하지 않았고요. 상방에 골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부위는 바이오스를 이용해서 PRF와 더불어 GBR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두 개 다 초요정이 지금 10뉴턴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4개월 이상 기다린 후에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앞에 것은 지금 직경 6.0짜리를 썼기 때문에 그래도 초요정이 10뉴턴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른쪽은 먼저 측방 접근을 해서 윈도우를 거상해서 멤브레인을 위로 들어 올렸고요. 그 상태에서 이니셜 가이드를 꼽고 정확한 위치를 그대로 잡았고요. 그 상태에서 정확하게 컨벤셔널 드릴링을 계속 진행해서
식립을 한 상태입니다. 초기 고정은 둘 다 25N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하 우측이 더 예후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약 5개월 후에 2차 수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CT 성인을 좀 잠깐만 볼게요. 지금 이것이 17번 부위이고요. 제가 측방 접근해서 올려놨던 부위이고 그 다음에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부위도 지금 상악둥 점막이 위로 올라가서 임플란트가 잘 식립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아까 크레스탈 어프로치 했던 20번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구개측으로 보낸 이유는 지금 여기가 정중인데 구개측으로 보낸 이유는 여기에 지금 뼈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간 구개측으로 보내서 6.0의 다이아메터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27번 부위는 역시 크레스탈로 오스테오톰을 통해서 약간 크레스탈 어프로치 시행해서 약간 상악동 절을 위로 올린 상태입니다. 둘 다 상악동에 큰 무리를 주지는 않은 상태이고 약 4개월에서 5개월 후에 2차 수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